네, 오늘 백브리핑 시간에는 일본 최대 가구 업체인 니토리가 한국에 진출 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기자님, 니토리가 한국에 들어왔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일본 최대 가구 업체 니토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별도 매장 형태가 아닌 대형마트인 이마트 하월곡점에 자리했습니다. 먼저 니토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1967년 홋카이도에서 시작이 됐고 제조, 유통, 판매를 모두 자체 소화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니클로식 생산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유통 구조를 간소화하고 또 원가를 낮추는 구조로 장기 불황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업 구조 덕분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실적이 급성장했고요. 36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조, 유통, 판매를 하나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내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기자 간담회를 먼저 열었습니다. 매장 분위기 직접 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니토리는 프리오픈 형태로 매장을 공개했는데요. 900평 규모로 품목 수만 9천 개에 달합니다. 니토리는 일본판 이케아로 불리는 만큼 매장 곳곳에 이케아와 같은 쇼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본 주거 형태 특성이 그대로 녹여진 가구에 수납이 많고 그리고 공간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소파 베드인데 니토리 소파를 침대로 변형시킬 수 있고 또 소파 내부에는 수납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상품들이 일본 주거 형태에 맞춰져 있다 보니 아담한 사이즈의 가구들이 과연 한국 소비자 취향에도 충족될 수 있을까에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니토리는 한국과 일본의 생활 습관과 또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일본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또 한국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을 개발하고 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판 니케이, 이케아라고 불리는 니토리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행보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과 우리나라가 정말 가깝게 인접해 있는 국가인데 조금은 늦게 진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만 등에 진출을 했는데 한국은 해외 시장으로는 6번째 국가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진출이 조금 늦은 것 아니냐 또 현재 부동산 침체기인데 시기가 적절한 하냐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니토리의 한국 진출은 8년 전부터 시도가 됐습니다. 2015년 이마트의 제안으로 매트리스 등 일부 제품을 납품한 바 있고요. 지난해부터는 쿠팡을 통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엔 이마트에 매장을 입점하는 식으로 공식적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내년 초에는 홈플러스 영등포점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2032년까지 한국에서 200개 점포를 출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2032년까지 20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사실 최근에 그 상황을 보면 이케아도 그렇고 한샘도 그렇고 쇼룸을 크게 운영하는 가구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대형마트에 들어간 게 좀 특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대형마트 분위기가 가구 비중은 줄이고 또 식품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입점한 이유를 물었더니 니토리는 가구 브랜드를 소개하는 홍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답했습니다. 식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들에게 가구를 무조건 팔아야지가 아니라 오다 가다 보면서 조금 친숙해지고 그렇게 조금씩 브랜드를 한국 시장에 정착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별도 매장을 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초기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도 또 분석이 됩니다. 니토리 매장을 보면 이케아처럼 작게 쇼룸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즘 유통업체들의 차별화 포인트가 체험인데 이런 컨셉에도 니토리 매장이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은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별도 매장을 내는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케아라 한샘 이야기를 제가 앞서 언급드렸는데 이미 우리나라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제 주변 보더라도 가구 살 때 좀 좋은 거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과연 시장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한샘과 이케아 등 대형 가구 기업들이 시장을 네. 굳건히 또 지키고 있는 데다가 높아진 소득 수준으로 고급 가구를 원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난 점은 또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또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국내 가구 업계가 침체기라 시기가 좋지 않다는 시선도 있고요.
또 2019년 노제팬처럼 국가 간 외교 갈등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유니클로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 당시 한국 유니클로 실적을 보면요. 2020년 884억 원 적자를 냈고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불매운동과 관련해 니토리 입장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まあその日本の企業ではありますが、世界の数多くのこの商品というものを提供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対して、やはり韓国の方々に多く伝えていく必要性はある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我が社では電動の家具であったりとか、より耐久性のある商品、このようなものを増やすことで、いわゆる 한국의 니즈에 合わせられるような商品、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국 소비자를 설득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또 한국에 있는 요구를 맞출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불매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타개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토리는 불매 운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과거에는 굉장히 타격이 컸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면 일본 제품이라도 구매하는 그렇게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부분이 한국 진출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물어봤더니 이미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인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와 고령자 니즈에 맞춰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리스크 말고도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까? 네, 반면 가격만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갖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침체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오히려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니토리는 한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조, 판매, 유통을 한 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낮은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완전히 생활 불황형 매장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이 장기 불황으로 갈 경우에는 더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토리 측은 대표 제품의 오리지널 매트리스는 싱글 기준으로 14만 원대로 이케아의 비슷한 매트리스 제품과 비교하면 가격은 비슷하거나 좀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성비를 필두로 해서 좀 자리를 잡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리스크, 뭐 불매운동이라는 리스크를 딛고서라도 한국 시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인의 생활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기는 걸 선호합니다. 이케아 성공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다양한 소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겁니다. 대형 가구는 사실 크게 몇 번 살 일이 없거든요. 대신 인테리어 소품은 계절마다 또는 유행에 따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다시 찾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가 또 식당입니다. 이케아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음식인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파스타가 6천 원대고요. 그리고 조식 같은 경우에는 2천 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이렇듯 니케아는 각 국가 특성에 맞는 시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이케아가 광명점을 세우기 위해 공식적으로 알려진 시간만 2년 정도인데 가정 방문 조사만 80여 가구, 그리고 1000여 곳에 전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가구 업계 상황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최근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부터는 주택 거래량 감소와 소비 위축,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 부정적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조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데요. 한샘은 최근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흑자 경영에 성공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 늘어난 4,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한 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기대치인 영업이익 4억 원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한샘이 저조한 주택 거래량 탓에 이익 개선을 조금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유, 그리고 목표 주가는 5만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주택 거래량 회복을 좀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B2C 매출 비중이 높은 한샘의 경우에는 좀 뚜렷한 이익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또 다른 기업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네, 현대 리바트의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그리고 매출은 8.9% 증가했습니다. 리바트 역시 전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세계가사도 올해 3분기 손실폭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고요. 그리고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40억 원가량 적자폭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의미 있는 수준의 실적 반등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택 거래량 회복에 달려있다고 봤고요. 또 주택 거래량 회복세가 좀 주춤한 상태인 만큼 각사들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향후 실적 향방을 가를 것으로 또 예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리토리가 제2의 이케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지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